누구 모두에게 전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마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 우리 친구들 2주 동안 목장님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 진짜지요? 목장님이 7월 마지막 주에 다시 복음을 물어볼 건데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머리에 기억 창고에 쏙 넣은 다음에 목장님하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얘들아! 그런데 여기 더러운 물에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 마시는 거! 주로 마시는 거? 네! 물 속에는 무엇이 살아요? 물챙이! 물챙이? 물고기! 어! 맞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 고래도 살아요! 근데 사람도 살아요! 고래! 물 속에는 근데 물고기가 사는데 돌고래도 살아요! 그런데 여기 물속이 지금 많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이렇게 더러우면 물고기, 올챙이, 상어, 돌고래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물이 너무 더러워! 깨끗한 물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더러운 물이 있으면요 물속에 물고기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목자님이요, 물고기를 여기 깨끗한 물에 던져주겠어요. 지금 여기 물고기는 숨을 쉴 수도 없대요. 목자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자님이 뜰채를 준비했지. 그래서 물고기를 구해주겠어요. 내가 너를 오늘 구해줄게. 누구예요? 낡은 물에 살아라? 누구예요? 물고기예요. 어? 여기 또 있어요. 목장님이 물고기를 할게요. 산치예요.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 목자님이 구해줬어요. 여기 물은 어때요? 더러워요. 여기 물은 더러운데 여기 물은 어때요? 깨끗해요. 친구들, 이 깨끗한 물 속에서 물고기는 이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아니, 이거 살아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목자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이렇게 물고기가 더러운 몸에서 더러운 물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여기 마음이 새카매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복음을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물고기를 옮겨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우리 뒤 친구 뒤로 가세요. 자, 목자님이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목자님이 작게 합니다. 누구세요? 못 박혀서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으시고 고통 겪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랑하셔서 제자들 두 제자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와 같이 빵과 떡과 물로 말하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단다.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친구들, 예수님이 11명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목자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목자님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기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친구가 있겠죠. 할아버지가 계시겠죠. 할아버지에게, 가까운 할아버지에게도 제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복음을 들어보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어깨로 주물러 드리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요. 또 누가 있을까요? 유치원 선생님, 내일 만나는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태권도 관장님, 목자님은 목자님 자주 가는 슈퍼마켓 아줌마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얘들아,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지만 뭐라고 했어? 저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안 보이죠? 눈을 이제 더 크게 뜨세요. 하나 둘 셋.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작은 제자가 될 거야 하는 친구들을 무릎 기도가 되어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유치원 선생님에게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친구들은 기도나 하세요. 기도 하세요. 목사님 보세요. 기도문을 받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문을 하고 자, 목자님 따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